참 황당한 일인데요. 성인용 콘텐츠에 세금으로 광고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공익 광고를 일본, 스페인 등 해외 성인 채널에도 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실태를 정부기관은 잘 모르고 있었고 담당자들은 일을 잘했다고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다려주는 보호운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를 팬심이 뭐 죄냐? 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홍보를 위해 만든 이 공익광고들이 나온 곳은 일본 성인물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오붓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부부의 삶에 처형 줄리아가 들어옵니다. 스페인 성인방송, 태국 마사지 등 해외 채널에도 공익광고가 나왔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최근 5년간 총 13억 9,900만 원을 투입해 151만여 개 유튜브 채널에 공익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중 성인방송 채널이나 외국 채널 등에 송출된 건은 20만 6천여 개에 이릅니다. 공익광고를 내보낼 때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정적인 해외 유튜브 채널에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나라 공익광고가 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외 채널을 볼 수도 있고 국내 채널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보신 채널 중 해외 채널이 있는 것뿐이지. 공익광고 제작을 이유로 담당 직원들은 사내 포상과 정부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